저는 지금 소녀시대 대기실에 왔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. 아, 다시. 자, 소녀시대 대기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, 아니야. 아, 사기꾼들! 따가지 쇼라고. 네. 오빠랑 정말 딱 어울리는 제목인데, 네 가지 쇼에서 사거든요. 어머, 나 손 이쁜 거 봐. 어? 어, 아니, 그럼. 야, 너네 편하게 욕을 해도 돼. 오빠 다 잘라줄게. 오빠도 욕하자. 오빠 너무 귀여워, 진짜. 야, 걱정하지 마, 오빠도. 그러면 욕해. 오빠. 어. 저희도 오빠 찍어드리고 싶어요. 어, 야, 왜 자꾸 너희가 날 찍어? 그래야 재밌거든요. 그러니까, 누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다르거든요, 확실히. 아. 오빠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걸까요, 그럼? 우리 진짜 10년을 넘게 본 우리 파니가 얘기하자면 오빠도 여자친구 없을까? 오빠 너무 눈이 높고 까다로우니까? 아, 우리 파니 또 내가 만났던 이성을 잘 아니까 또 오빠를 만 오빠 솔직히 여자 얼굴은 안 보지 않아? 보는데요? 현이 와도 왔다. 현이도 왔다. 현이 왔어. 아이고! 아이고, 김 사장! 아이고, 순 사장 앉아봐. 순사장이에요. 순교니까 순사장 아니에요. 오늘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렇게 네 가지 쇼인데 오빠를 네 가지로 표현하면 딱 네 글자로 김희철이라는 사람을 네 글자로 미친 사람. 자, 여기서 소녀시대 자, 소녀시대 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미친 사람, 정상이 아닌 사람. 아, 좋은 뜻에서 나쁜 그치? 뜻에서 아니, 좋은 뜻에서 오빠는 항상 미쳐있잖아. 오. 친근 부담. 이유는요? 친근 부담? 뭐죠? 뭔가 친근하면서 첫 인상에 다가가는 게 더 어려운 이제 생김새잖아요. 그쵸. 네. 근데 은근 알면 알수록 친근할 것 같은데 그래도 부담스러워요. 그래도 부담스러워요. 정말 예뻐하는 동생들이라면서 저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해주는 친구들은 우리 소녀시대 분이 없을 거예요, 그죠? 네, 근데 네 가지 쇼가 정말 리얼이잖아요. 어, 네. 모든 걸 다 보여줬나요? 아, 벗진 않았어요, 아직. 벗지 않아요. 벗지 않아요. 야, 너네 웃길 줄 안다. 아이, 고마워요. 자, 또 다른 사람 사귀러 갈게요. 고마워요, 여러분. 자, 이건 테이프를 제가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인지 뭐가 모자랐어 연애 못할까 샤워할 때 우리 려욱이 아니 이게 지 얼굴을 보네 우리 려욱이가 생각하는 희철이 형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? 네 글자? 응 딱 네 글자 이게 네 가지 쇼거든 싸가지 쇼 신데렐라 아우 야 네가 제일 예쁜 거 얘기했어 신데렐라 어 왜 이유가 뭘까요? 너무 이쁘고 일단 뭐 옛날부터 별명이 신데렐라였고 네, 우리 희철이 형 너무 자 우리 유리도 애교형이죠 이게 네 가지 쇼, 싸가지 쇼라고 정말 우리 옛날에 그 처음 데뷔했을 때 소녀시대 흑염소 아 흑진아 흑진이라고 흑진주 유리 피부가 정말 예쁘고 한번 밀착 취재를 해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 뭐야? 아 진짜 자 우리 희철이 오빠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아 생각났다 아, 아 비방용님도 괜찮아? 아 괜찮아 지금 싹바가지 너 네 가지 씨 한번 출연해라 정신 나간 아니면 정신 없음 희철이 오빠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 이 긴 단발 진짜 예뻐 그럼 만약에 유리 남자친구가 아 싫어! 아 싫어! 희철 오빠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? 은근 괜춘 아 야 멋있어 뭐지? 저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보면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매력 있게 보일 때도 있어요 감동적이다 진짜 막상 알고 보면은 정상적인 아.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오빠 잘 보고 있어요 아 오빠 어때요 중국에서? 오빠 어때? 중국 TV에서 오빠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맞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귀염둥이들 뿌염 어린이들 대기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이다 레드벨벳이다 아이스크림! 와! 네 가지 쇼라고 하고 있어요 김희철 씨를 굉장히 아 김희철이 나지? 저를 존경한다고 그랬다고 오빠 짱짱! 아. 막 말해주세요? 자, 여기서 차단 마치겠습니다. 친절 넘침. 응원도 해주시고, 항상 아, 그래요. 챙겨주시고. 우주스타. 아.
배가 빠졌네요. 2, 2, 3. 뿌연! 뿌연 오빠. 아. 선배님도 뿌연 좀 하시나요? 아, 제 뿌연. 아, 이렇게 바꿔주세요.